베트남 국민과 축구팬께 꽃 우승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과는 감독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수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선수들과 더는 같이 할 수 없는 게 가장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동고동락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위대한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6위 태국, 2022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미쓰비시 일렉트릭컵 결승 2차전에서 태국에게 0대1로 졌습니다. 지난 13일 안방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2대1로 이겼던 베트남은 이로써 최종 합계 2대3으로 패하며 태국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주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이 박항서 감독에게는 5년을 함께한 베트남 축구의 마지막 경기였기에 우승컵을 들고 마무리하기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준우승이 머물렀습니다. 한때 비난도 받았지만 베트남 국민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박항서 감독은 이 경기를 끝으로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태국과의 마지막 결승 2차전은 어떤 경기보다 격렬했습니다. 경기 내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고 베트남 벤치 근처에서 베트남 선수가 거친 파울을 당하자 박항서 감독은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왜 옐로 카드를 주지 않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라오동은 경기 후 마지막 경기장에서 박항서 감독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매체는 여전히 심판들의 결정이나 상대 선수가 제자에게 실수를 할 때마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여전히 지휘 벤치에 조용하고 조용한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과 손짓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보냈다. 박항서 감독은 경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베트남 국가를 따라 부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베트남 축구 감독이 아니라 진심으로 베트남 축구를 위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매체 라오동은 박항서 감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이라는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미래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에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항서는 이제 양국의 다리이자 두 문화 연결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라오동TV는 마지막 경기에 앞서 베트남 국가를 부른 박항서 감독을 기억하라면서 박항서 감독 특집 방송을 내보내며 베트남 축구 팬들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전에 박항서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3일 열린 태국과 1차전 타이리실에서 베트남 선수들과 대화를 나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박항서 감독은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침착하게 라고 말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에 선수들은 형제들 지지 말자를 연호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환호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마지막 경기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인상적이었던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국 선수들 1대0으로 앞서가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시간을 지연시키는 침대 축구를 시작하자 보여준 행동입니다. 후반 21분 베트남의 도안 바나우가 걷어낸 공이 태국 사라치 유엔의 복부에 맞았습니다. 유엔은 다소 강한 액션을 보이면서 피치에 드러누웠습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과격한 항의 사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선수들 위치를 하나하나 다시 짚어주면서 마지막 경기에 자신의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상대방의 깨끗하지 못한 플레이에 이 박항서 감독의 스포츠맨십과 리더십은 경기 후에 박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박항서 감독이 한 행동입니다. 경기 후 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과 악수를 하고 재빨리 베트남 원정 응원팬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태국까지 와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응원해준 베트남 응원단을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일관 야유로 보내던 태국 응원단으로 달려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태국 응원단은 놀란 표정이었는데 박항서 감독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이후 박항서 감독은 태국 선수들을 찾아가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며 우승을 축하해줬습니다. 태국 대표팀 폴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강한 라이벌팀의 감독이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며 동남아시아 축구 전반과 베트남 축구 전반에서 훌륭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박항서 감독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가 헌신하는 열정, 그가 베트남 대표팀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를 존경합니다. 저는 그가 그리울 것입니다. 결승전에서 태국의 주장 에이스 분마타는 결승골을 넣으면서 베트남을 주저앉게 만들었고
1차전과 2차전 경기 내내 베트남과 태국 선수들은 거친 파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싸웠습니다. 1차전에서 전반 39분 핸드볼 반칙이 나오자 태국의 분마탄과 베트남의 케 응호카이가 서로 거친 손찌검을 하며 맞붙었습니다. 2차전에서도 서로 거친 파울에 옐로카드가 계속 나오며 막판에 태국 선수는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도 시정예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이며 사령탑끼리의 승경전도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승패가 결정되고 나서 박항서 감독은 치열하게 싸웠던 상대팀 선수들은 물론 야유를 보냈던 상대팀 응원석까지 가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양팀 모두가 박항서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라이벌 팀들은 치열한 경기 후 응원단끼리 몸싸움을 벌여 사고가 나거나 패배 후 상대팀을 축하해주기는커녕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축구에 대한 열정과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응어의 라우동은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와의 인연은 5년 만에 끝이 나지만 박항서 감독이 남긴 영향력과 유산은 분명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왜 박항서 감독이 다른 감독과 다르고 왜 영원한 유산을 남겼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는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외국인 감독을 찾았다. 그는 베트남 국가를 부르고 항상 선수들에게 베트남 정신을 언급했다. 그는 규율을 최우선으로 두었지만 베트남 팀 분위기는 항상 선수들의 눈에 큰 아버지이자 형 역할을 하며 가족처럼 따뜻하고 단결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상층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베트남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철학을 체질, 성격 및 정신에 부합하도록 체험시키고 제시했다. 그는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게 골키퍼 코치, 체력 담당, 정보 수집, 상대 분석 등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10에서 12명의 보좌진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해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이 긴팔과 같은 보좌관들은 코치를 강력하게 지원했고 전문적이고 특히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차례로 설정된 베트남 축구 목표는 박항서 감독이 달성했다. 베트남 팀은 현재 FIFA 랭킹 100위권에 진입했고 동남아 1위 자리를 굳건히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SEA 게임과 AFF컵 경기 모두를 석권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담팡이라 불리는 태국 축구 대표팀의 람삼 단장은 박항서 감독에 대해 베트남 축구 위상을 높였다며 동남아 축구 균형을 바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실 베트남 축구가 지역 및 대륙 경기장에서 그와 같은 인상을 남긴 시기는 보기 드물다며 베트남이 5년 동안 이룬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박항서 감독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